안녕하세요. 오늘도 슈퍼치쌈 관련하여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. 일단 이 슈퍼치쌈 RX 이 로엑스에 턴 시그널 일명 깜빡이를 달아줄 건데요. 아무래도 공도 주행이 많은 이 RX의 경우 차선 변경을 할 때 아무래도 숄더 체크 이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제가 사이드 미러를 달아놨는데 이것만으로는 차선 변경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깜빡이를 이 턴 시그널을 장착을 할 예정입니다.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 그리고 뒤쪽에는 RX 같은 경우는 S2와 다르게 이쪽 지지대가 프레임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쪽 부분에 달아야 될 것 같아요. 이쪽 부분 그리고 오른쪽은 이쪽 부분 달 예정입니다. 오늘 장착할 제품은 이 루미네이드의 제품인데 제가 제품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. 이 제품을 가지고 제가 장착을 할 건데 장착 관련해서 어떤 제품이 들어있는지 한번 언박싱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스위치, 이 스위치인데요. 이 스위치는 좌우 그리고 혼 버튼이 있는데 저는 RX에는 원래 홈 버튼이 달려있기 때문에 혼이 없는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지금 홈페이지에는 홈 버튼이 품절이더라고요. 그래서 혼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을 구매했지만 혼 버튼이 달려있습니다. 이거는 왜 제가 이 홈 버튼이 필요했냐면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브레이크 마운트 클램프, 브레이크 마운트 부분인데 이 제품을 달면은 기존에 있는 홈 버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그 홈 버튼을 제거하고 그 위치에 이거를 달아야 되는데 이따가 이것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분의 이런 스티커 같은 것도 제공이 됐고요. 그리고 보시면 이 LED, 이 턴 시그널 LED 같은 경우는 두 세트가 제공이 됩니다. 그러니까 한 세트는 케이블 타이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. 그리고 또 한 세트는 케이블 타이가 없는 제품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총 두 세트고 총 네 개의 LED 턴 시그널이 들어 있습니다. 장착할 위치를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. 아마도 이렇게 달지 않을까 싶은데요. 아니면 커버에다가도 달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이렇게 달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시안성이 아무래도 앞쪽에 달려있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쪽보다는 이렇게 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아래쪽 달기에는 사이즈가 안 나오고요. 이쪽, 왼쪽도 이렇게 달아줄 겁니다. 조금 애매한데 이 앞에 달기에는 좀 이질감이 있을 것 같고요. 뒤쪽 부분은 S2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레임이 이쪽에 기다랗게 달려있어서 이렇게 달면 되지만 RX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LED 같은 경우는 구부릴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프레임이 휘어있는 RX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. 그러면 한번 장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슈퍼73 RX에 이 턴 시그널, 이 깜빡이를 장착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. 기존에 복잡한 전선 작업이 아니라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, 즉 선끼리만 꼽으면 됩니다. 이렇게 선 작업이 잘 되어 있어서 기존의 RX에 나와 있는, 슈퍼치쌈에 나와 있는 배선에 그냥 이 제품을 꼽아주면 됩니다.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홈 버튼이 제가 망가졌습니다. 이유는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박살이 났습니다. 어느 정도의 힘만 적용하여 이렇게 조여야 되는데 과한 힘을 줘서 조이다 보면 아작납니다.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. 이유는 이게 좀 약한 플라스틱이에요. 와, 보이시나요? 이렇게 아예 아작이 났습니다. 이렇게 이 브라켓 마운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홈 버튼을 제거하면 이 홈 버튼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는 제품으로 여기다가 넣어야 되거든요. 마침 그 제품이 왔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스위치 제품을 이곳에 장착할 예정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왼쪽에 스로틀을 달았습니다. 이유는 오른쪽에 브레이크 레버 그리고
원래 달려있던 이 스루틀이 기어 변속기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위치가 애매하더라고요. 그럼 기어 변속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쪽으로 스루틀을 바꿨는데 이쪽에다 턴 시그널 스위치를 꼽을 예정입니다. 양면 테이프로 부착을 하려고 했는데 굳이 양면 테이프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통해서 고정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잘 들어옵니다. 그리고 뒤에서 봐도 시안성이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케이블 타이를 통해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업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아무래도 저는 영상을 같이 찍다 보니까 지금 거의 1시간째 이쪽에 매달리고 있습니다. 양쪽 길이를 체크해 보고 이렇게 조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 뒤쪽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. 움직이지 않게끔 조여는 해줘도 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왼쪽 좌측 깜빡이, 우측 깜빡이,
최대한 배터리 커버 왼쪽 끝쪽으로 붙이게끔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안성 좋습니다. 앞에서 봐도 충분히 잘 보이고요. 정면으로 봐도 이렇게 잘 보입니다. 완벽합니다. 완벽해. 완성되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잘 들어옵니다. 오!